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김치 없이 먹는 짜파게티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짜파게티는 두 개를 끓인 거고요. 집에 딱히 김치가 없어서 그냥 밖으로 나가서 사오기 귀찮고 해서 짜파게티만 먹으려고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에는 트러플 오일을 뿌렸고요. 다른 뭐 계란후라이나 살치살 이런 거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지금 그냥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밖에 나가기 너무 귀찮아서 짜파게티만 먹는 걸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트러플 오일을 뿌리니까 풍미가 아주 좋네요. 참고로 짜파게티를 끓일 때 물을 안 버려요. 그 물을 계속 졸여가지고 그래서 면이 좀 풀어지는 건 있는데 물을 계속 졸여서 스프를 넣고 물을 졸여요. 그럼 이런 형태의 짜파게티 됩니다. 맛있어요, 아주. 올리고 싶긴 한데 자고 나서 바로 먹는 거예요, 과연. 오늘은 늦잠 잤어요, 제가. 사실 김치가 좀 너무 땡기긴 해요. 와, 김치 없으면 짜파게티는 처음이라서 나갔다 올거 그랬나봐요. 느끼하네요. 그럴 것 같아서 사이다랑 콜라를 갖다 놨어요.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 맛있어요. 아, 이거 너무 괜찮네요. 너무 느끼했어.
있어요. 여러분들도 아, 트러플 향이 느껴지시나요? 예전에 진짜 잘 먹을 때는 짜파게티 두 개에 밥까지 말아 먹었거든요.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맛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못 먹겠어요. 김치도 없고 자고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짜파게티 두 개만 먹을게요. 면을 좋아해서 집에 혼자서 밥 먹을 때 거의 면을 먹어요. 이제 한 두 젓갈 남았네요. 젓가락이 좀 크죠, 제가. 너무 뜨거워서. 남은 건 가루라서 한 젓갈에 못 찍게 할 거예요. 면이 없어서. 맛있게요. 맛있게 먹었습니다. 나 마시다가 야채가 목에 걸려가지고 살이 걸렸어요. 오늘의 점심 먹방 짜파게티였고요. 트러플을 넣은 짜파게티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맛있게 식사하세요.